1-6번 배치가 이거였는데, 빨간 공이 코너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자주 만날 텐데요. 이랬을 때, 이런 실수 많이 하죠. 보십시오. 요렇게 키스를 내서 실패한 경험, 초보자분들에게는 많을 겁니다. 뒤돌리기 1-6번에서 빨간 공의 위치만 바꾼 형태입니다. 그래서 1-6번을 연습을 제대로 잘 해놓은 사람이라면 이런 배치를 만났을 때 여기서 키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키스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번은 4시 방향 투팁, 두께는 8분의 5였는데 그랬을 때 빨간 공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면 조금 짧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내야 되니까 4시 방향 2팁이 아니라 2.5팁 정도로 회전을 더해서 쳐야 되겠죠. 또는 3시 방향 2팁으로 당점을 조금 올려서 치던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점을 올리는 방법은 내공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키스와 조금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당점은 올리지 않고 4시 방향 중하단 당점을 그대로 쓰되 회전만 3팁으로 더해서 치는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자, 4시 방향 3팁, 두께 8분의 5. 이렇게 키스를 제거하고 득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뒤돌리기에서 키스를 빼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이것이 뒤돌리기 1-1번 배치입니다. 2분의 1 두께를 쳤을 때 여기에서 키스가 있다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키스를 빼기 위해서 반드시 2분의 1보다 두꺼운 8분의 5 두께를 치는 것인데요. 굳이 당점은 여기에 1시 반 2팁이라고 써 있지만 2시여도 또는 3시여도 두께만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추면 키스가 빠집니다. 이 배치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치에서 키스를 제거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두께입니다. 그런데 뒤돌리기 1-6번 배치에서 키스를 빼는 방법은 두께만 8분의 5로 친다고 하면 키스는 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점까지 맞춰주지 않으면 득점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배치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수록을 했는데 이번 배치는 두께와 함께 당점까지도 조절해줘야 된다. 그래야 키스를 빼면서 득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배치를 잘 연습해두면 뒤돌리기를 치는 데 있어서 실력이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플레이를 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한 가지 더 뒤돌리기 키스 빼는 테크닉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돌리기 키스가 나는 예는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제시된 전형적인 키스 나는 배치를 연습하면 그리고 응용 배치까지 연습을 해두면 조금씩 조금씩 키스에 대해서 개념이 잡힙니다. 초급자 여러분들이 3쿠션을 칠 때 뒤돌리기를 어려워하는 가장 큰 원인이 키스 때문입니다. 그런데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키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길러져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길러지기 위해서는 키스가 나는 배치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만 그게 자기 눈 또는 뇌에 각인이 되면서 키스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키스를 제거하는 방법까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키스를 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키스가 있는 배치를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당구 실력이 착실하게 성장합니다. 난타 연습하시면 시간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정해진 배치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반복해야 각인이 되면서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암기가 되면서 실전에서 실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뒤돌리기 키스가 나는 전형적인 배치 그리고 빼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내용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당구에 진심이라면 당구박사의 DPS